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바사 왕국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를 함께할 새 왕후를 모집하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나 지원하시오. 어머머, 오셨어요? 에스더, 너도 혹시 그 소식 들었느냐? 무슨 소식이요? 아, 바사 왕국의 새 왕후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요? 그래, 너도 혹시 한번 지원해볼 생각 있느냐? 무슨 소리예요, 놀리지 마세요. 전 별로 예쁘지도 않은걸요. 그렇지? 바사왕국에서 명함 내밀 정도는 아니겠지? 나도 딸 같은 동생이랑 한번 얘기해봤어. 에스더, 근데 집에 오는데도 사람들이 에스더 너를 내보내라고 야단들이더라고. 근데 저희는 유대인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없는 민족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민족인 건 비밀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 왕후 선발대에 나갈 준비를 해보자. 정말요? 그래, 그럴 줄 알고 샵도 예약해놨어. 가자, 에? 늦겠다. 네. 자, 모두들 집중하시오. 이제부터 새 왕후 선발대회 결승전을 진행하겠소. 지난 1년 동안 궁중의 법칙과 예절을 배우고 마침내 결승에 오른 후보는 단 두 명. 등장하시오. 먼저 그대가 왕 앞으로 나아가시오. 안녕하세요. 아하스웨로 함께 인사드리옵니다. 뭐냐? 왕을 뵙기 위해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더냐? 근데 이걸 어쩌나? 난 바사 왕국 최고의 미인을 원한다. 최고의 미인을. 아니 뭐래? 아, 이러니까 와스티 왕가 무시하지. 참. 아. 저 뒤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더냐? 어찌 저 여인을 보는 내 심장이 이리도 뛴단 말이더냐? 혹 내가 부정맥인가? 전하, 예뻐서 그렇사옵니다. 그치? 이게 내 눈에만 이뻐 보이는 게 아니지? 제 눈에도 예뻐 보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에스더이옵니다. 에스더라, 이 별이란 뜻이로구나. 여봐라! 더 볼 것도 없다! 나 아하수에로는 여기 있는 에스더를 나의 새 왕후로 임명한다. 그리고 오늘 밤 아주 큰 잔치를 벌이자꾸나!
야, 너는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냐? 왕의 명령을 못 들었느냐? 저는 모르는 게 없는 모르드게인데요? 나, 왕이 아끼는 하만 장군이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당장 내게 엎드려 절하거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오직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너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거지? 딱 보니까 유대인이구나. 나 하만이 너랑 너의 유대민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내 반드시 갚아주겠다.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장군인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만 장군, 여긴 어쩐 일이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화가 나신 게요? 왕께서 앞으로 모든 백성은 하만 장군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 자기 민족의 백성을 먼저 따르는 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괘씸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명령보다 더? 무엄하여라!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왕을 무시한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민족을 전부 죽이겠습니다. 또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은 1만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만 장군을 잘못 건드렸구려. 조수, 어서 가서 그 명령이 적힌 조서를 쓰고 이 반지로 어인을 찍어 나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널리 널리 전하도록 하시오. 유대인 주제인 내게 절을 하지 않아 모르드게, 나 하만 장군이야. 이번 기회에 유대민족 모두를 쓸어버리겠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민족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소서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모르드게님, 에스더 왕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무슨 일로 울고 계십니까? 하만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만이 왕을 속여 유대민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조서를 전국에 발표했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입니다. 끝. 제발, 제발 에스더에게 가서 에스더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모르드게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왕후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님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께 찾아가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으신 지도 30일이 흘렀는데 내가 아니면, 나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 민족이 모두 죽을 수도 있다니. 오 주님, 부족한 저를 왕으로 부르신 주님,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 저와 에스더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하여 저희를 준비하셨습니다. 과연 에스더는 왕으로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말 궁금하죠? 그럼 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에스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에스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눈물의 여왕이 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온세대남은 예배인데 제가 할 때마다 우리 아들들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위해서는 주님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만 산 게 아니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특별히 당시에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과 고대 근동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민족도 살리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다음에 딸들은 에스터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에스터란 이름이 페르시아 말로 에스테로 그래가지고 별이란 뜻이고 스페니시로 에스테이아 이래 별이란 뜻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별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여러분들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연극을 다 보셨는데 그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일은 언제 있었다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다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패자였고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권세가 셌는데 와스티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와스티라는 부인이 있는데 귀족의 딸이었고 아주 뒷배경이 뒷배가 튼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스티가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제 이 잔치를 하면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내 좀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내가 뭐 대신들에게 얼굴 보여줄 군번이야 그러면서 이제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냥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폐위를 시켰는데 다시 이제 이 왕으로 돌아오면 그 돌아오면 또 이제 뭐 폐위시키니 모든 것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된다면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왕후를 뽑겠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영적인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이에요. 자산이 되는 것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죠?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그리고 사촌인데 모르드게의 삼촌이 빨리 죽어가지고 사실은 에스더는 고아같이 그려져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였지만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촌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게는 어떤 관계인가? 수양 아버지와 수양 딸과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자,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런 배경을 갖는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당시의 넘버 2 총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있을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 아십니까? 아말렉은 당시에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싹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멸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 역사의 뒤에는 이 섭리가 참 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으로서 모르드게를 괴롭히는데 모르드게는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처리하지 못했던 걸 그걸 모르드게가 덤터기를 쓰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배경을 갖는데 하만이 이제 프레임을 그렸어요. 뭐냐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마치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악한 프레임을 짰어요. 왕은 뭣도 모르고 또 거기에다가 조서에다가 사인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모든 배경을 앞에 놓고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별이 될 것인가?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유대민족이 하만의 악한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악한 프레임을 가지고 온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고 그런 참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도 악한 프레임에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악한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시편 33편에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는 그대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민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수혜국이 된 나라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시혜국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뭐 복잡하게 많이 있지만 저는 누가 뭐라든 간에 한국교회가 귀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참 자유의 가치를 고수한 게 한국 기독교 때문에 그렇고 근대 교육의 효시가 기독교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한국 기독교 때문에 이민족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극단적 팬덤 세력에 의하여 이 민족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잘못된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주여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디모데서 2장에 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 민족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 이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써놓았어요 얼굴에 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은 나라를 위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음을 먹고 주여 이 시대에 21세기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1세기 모르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대의 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뭐 대제국이 다 그렇지만 황제가 부르기 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궁들이 정사에 간섭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우리 민족 다 죽게 됐으니까 너가 이때 왕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때 이 자리를 주신 줄 믿으니까 너 나가서 해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연극 본 대로 한 달 동안 안 나갔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제가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 13절, 14절 원래 읽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 너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두 번째로는 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세 번째,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너 혼자만 살 수가 없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는 우리 교우들을 우리는 영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영광과 고난을 함께 누릴 가족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아이들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호하고 가족 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이나 부모가 잘못했을 때 피켓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세상이 알려, 세상 다 판단해 주세요. 비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 자식 잘못됐는데, 우리 자식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 다 데모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유럽 못 데먹었으니까 나라가 처리해달라고 비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같이 울어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되었니? 혹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한국교회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피켓 들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고 같이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군끼리의 싸움을 멈추고 아군끼리의 분열을 멈추고 서로를 위하여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보호하고 세워줘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아멘. 이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야,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가 오늘 왕후의 직위를 얻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시대의 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소명을 인식하고 왕후의 자리임을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강력한 결단을 내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필요하면.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그래도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경우 여러분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가 수학을 잘하면 자식이 수학을 잘해 못해요? 아직 잘 모릅니까? 부모가 수포자야.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수학의 은사가 없어. 부모가 수학 포기자야. 그러면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어떤 부모 찬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기 부모가 아버지도 멋있고 엄마도 예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너무 이쁘다 그래갖고 우리 반에 제일 이쁜 아이 노래시키자 그러면 나는 못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놈 많아요. 자기가 예쁘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안. 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나? 오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남들보다 좋은 외모를 갖고 남들보다 좋은 건강을 갖고 남들보다 좋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너희들을 위해 쓰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머리도 주시고 외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모르드개처럼 자기 부족하지만 민족의 대표 선수가 되고 에스터처럼 민족의 그 여자로서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선수는 소명을 가진 자요. 그 소명을 가진 자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내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는 거예요. 자, 저는 확신하는 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2000년 교회 역사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아멘. 반드시 답이 있다. 오늘 이 내용은 2500년 동안 내려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마시지도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금식은 물을 마시면서 금식할 수 있어요. 또 뭐 저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그냥 뭐 낮에만 금식하고 밤에는 퍼부어라 마시고 막 그래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금식을 어릴 때부터 필요할 때 금식하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의 별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소명을 가지고 결단하고 금식하면 이 시대의 별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한 16살 때쯤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제가 뭐 어쩌쩌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게 됐는데 나도 할 수 없이 16살밖에 안 됐는데 8일 동안 금식을 했어. 야, 8일 동안 금식하니까 그냥 내가 하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버렸어. 뭐냐면 걱정할 에너지가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 아 이거 먹는 거 이게 인생에서 중요한 걸 먼저 해야지 나머지는 다 이게 별로 우스마발이고 이게 기타 등등이구나. 그 16살 때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걸 앞에 놓고 우리 아이든지 어른든지 하나님 앞에 3일만 금식하면 하나님은 그 개인도 그러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반응을 이래밖에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3일만 제대로 금식하면 여러분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이민족의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오늘 에스더도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바울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중요할 때 금식하신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저 우리 마르틴 루터는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궁전을 장악하고 온 나라를 혼돈과 무질서로 이끌고 갈 것이다. 제가 그만 극단적 팬덤 세력인 나라를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금식을 할 때 여러분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에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써놨어요. 금식은 뭐예요? 시작! 금식 기도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마르틴 루터라든지 요한 캘빈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요한 웨슬라든지 신앙의 선배들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 어른들은 정말 어려울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나라를 위하여 소명 내가 받은 소명을 가지고 결단하고 금식하면 반드시 이 시대의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길이 열리고 시대의 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 생에 어려운 기로에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에스터처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금식하고 소명을 갖고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시대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 저는 어릴 때 금식하고 그러니까 우리 반에 나 혼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 막 옆에 이상한 아들 있잖아요. 막 어디 가자 그러고, 이상한 데 가자 그러고, 이상한 거 먹자 그러고 막 그랬을 때 또 이상한 소리도 막 하고 그 끌려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다시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생명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애를 주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옛날에는 왕자나 왕자들이 태어났을 때 탯줄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저는 생명의 탯줄,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주일 학교 아이들 태어나면 탯줄을 버리지 말고 갖고 와. 갖고 오시면 우리 교회 탯줄을 보관하면 하나 만들 테니까, 만들어가지고 주일 학교 벽에다가 생명의 별 그려가지고 다 붙여놓을 테니까, 생명을 다 붙이고. 그리고 감사한 게 그저께,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 우리 교회 양평에 있는 사랑 메모리얼 파괴에 그 뭡니까? 모든 것, 사랑의 교회 이제 모든 메모리얼 파괴하도록 다 이제 군청에서 허가가 다 났어요. 다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별로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결단하고 필요하면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시대의 별이 돼가지고 별로 살다가 저 양평의 메모리얼 파괴 별로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에스터처럼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제가요, 저는 어릴 때 어려울 때마다 에스터서를 읽으면 힘이 났어요. 1장, 2장은 오늘 역사적 배경을 하고, 3장, 4장, 5장은 오늘 하만의 이 음모 때문에 지극한 고통을 받고 온 민족이 참 처절한 어떤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 넉 장이, 에스더가 10장까지 있는지 몰랐죠? 넉 장을 하나님이 잔치와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어두움과 죽음의 날이 축제와 감사와 축복과 변화와 잔치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게 부림절. 그래서 네 번째 무슨 일이야? 우리가 생명의 별들이 부림절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별들의 잔치인 부림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림절이에요. 지금 나팔을 불고 이틀 동안 뒤에 이제 우리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부림절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지 우리 8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자. 17절 왕이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시작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이게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가슴과 우리 민족이 그대로 접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죽음의 날을 만들어 놓았는데, 왕은 일단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르드개를 넘버2로 삼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하는 모든 하만의 세력을 장대에 달고 다 처리를 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본토 백성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자가 많이 되었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총의 표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장 20절 21절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시작. 이날 유대인들이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아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주셔가지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그들의 민족의 생애를, 장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말씀을,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하만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별이 되고 그 죽음의 날을 불임절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은 오늘 어른들을, 우리 장년 세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쁨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어른들을 위하여 불임절에 대한 가슴 뜨거운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그 고난의 시기를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그 살아남았던 J.J. 코헨이라는 사람이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 죽음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홀로코스트 게토에서, 폴란드에서 포로들로서 완전히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어둠의 세력이 막 착지 누르는 그 상황에서 이 J.J. 코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임절의 절기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니까 불임절의 전통은 같이 떡을 나누고 서로 예물을 나누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거기에 감자 한 조각, 떡 한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자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또 그 다음 사람에게로 서로 나누어주게 됐어요. 그날 에스터서를 낭독하는 것이 이 J.J. 코헨, 어린 코헨이 맡게 되었습니다. 에스터서를 읽는데 지금 코헨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만의 몰락에 대해 낭독할 때 모든 유대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희망의 불꽃이 횃불처럼 타오르게 되었다. 낭독이 끝나자 모두가 다 환호를 했다. 잠시나마 죽음의 수용소에 끔찍한 현실이 잊혀졌고 그 모든 굶주림과 고통이 희미해졌다. 낭독을 하는데, 나는 내가 낭독을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은 나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지만 내 영혼은 날아올랐다. 그리고 마치 본물이 터지듯 축제 분위기와 구원에 대한 비전이 수감자들의 깨어진 가슴 속에 솟구쳐 올랐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뼈만 앙상한 그 홀로코스트의 그 수용소의 사람들이 아무 희망이 없던 상황 가운데서 그 승리를 기뻐하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것 때문에 환호하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절은 다 죽어가는 영혼들조차도 기쁨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나라를 위해 어른들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고 결단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대표 선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이 21세기의 불임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민족의 불임절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송을 할 터인데, 찬송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후렴에 보니까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오늘 우리 아이들은 이 에서의 내용과 메시지와 이 찬송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 생생하게 기록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찬송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찬송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고백 하나로 새별 같은 그 봄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찬송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별들 때문에 이민족의 장래가 어둠을 극복하고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그들은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민족의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모든 악한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시고 이민족도 살려주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은 요셉처럼 시대를 살리는 훌륭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딸들은 이 시대를 빛내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면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 사생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부림절의 축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